오늘은 기가진이 이제 바꿨어요. 기존 세트박스가 너무 소리가 작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기가진이로 바꿨죠. 최신 모델이라고 하네요. 이렇게 여기 이제 가운데 선이 이렇게 소리가 나요. 소리가 나고 광선이 이제 LED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요. 이제 디자인만 보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하나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, 하나밖에 없어요. 껐다 키는 거 있고, 그다음에 이것도 누를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 머리통. 좀 대머리 같아요, 이렇게. 이것도 눌려요. 이것도 터치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소리를 작게 하는 거고, 이건 소리를 크게 하는 거고. 그래서 신제품이라고 하네요. 이제 막 나온 지 하루 이틀 돼서 딱그 진짜로 따끈따끈한 그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자 뭐 이런 거 있죠. 기가진이 팜플렛이고, 이 설명서라고 하네요. 가이드. 이렇게. 이게 좋은 점이 이제 그 자기 버스 같은 거를 여기다 등록을 하면 지니가 이제 지니야 버스 그러면 이제 버스 이제 오는 시간을 얘가 말해줘요. 스피커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시리얼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시리얼을 가리고 이렇게 뭐어 끼는 게또 있네요. 여기다 뭐 껴서 하는 건가 봐요. 세상에 신기하죠. 그리고 이제 이걸 리모컨이에요. 그리고 지니 이거 누르면 되는 거고, 이걸로 누르고 음성으로 말하면 되고, 이제 이거 저거죠. 이게 이제 저걸로 스마트폰처럼 이제 그걸로 됐으면 참 편한데, 이게 좀 단점이 이제 눌린다는 거예요. 그죠? 터치로 이렇게 딱 되면 참 좋을 텐데. 근데 노인이나 막 어르신들은 또 이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? 열어보면 이렇게. 하얀 건전지 다이소 기 진짜 좋은데, 그죠? 그래서 설명은 다 끝났죠?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. 제 영상이죠. 이제 유튜브도 잘 나오죠. 이제 마우스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. 이게 커서가 보이세요?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. 항상 이제 이걸로 터치판을 열어야겠죠? 음성 크게. 살짝만 하면 되겠죠? 두 개를 샀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저거 뭐지? 이제 이렇게 그죠? 굉장히 가볍게 생겼고 망사 같은 느낌이에요. 어디 있다는 거지?
네, 다 봤으니까 끌게요. 자,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